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도 CT 인프라 부분 이 녀석이죠. M 모듈 M이고 M의 두 번째가 일렉트리시티 전기입니다. 전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 전자 들어있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왼쪽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전기 시설이 기존에 있는 전기와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의 생산 자체가 다릅니다. 일렉트리시티. 전기 생산 자체가 다 전부 다 청정에너지, 에너지원,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태양, 바다에서 조달, 에서 조달. 두 번째는 배전도 다릅니다. 그림에도 잠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초전도 전력선이 제주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LG 산전에서 초전도 전력선 테스트를 하고 있죠. 배전도 마찬가지 이건 솔라로드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솔라로드 스프를 참조하시면 좀더 이해가 잘될 텐데 어쨌거나 배전은 솔라로드를 따라서 매립식으로 그래서 솔라로드를 따라서 매립식 초전도 전력선을 매수하는 거죠. 솔라로드는 솔라로드라고 별도의 모듈이 있으니까 그 모듈의 내용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내에 모든 길, 도로에, 바닥에 초전도 전력선을 매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초전도 전력선으로부터 각 가정과 시설로 연결하는 것은 일반 전력선. 일반 전력선. 이런 식으로. 요게 교육도시의 기본적인 전기 배선 체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생산과 생산 풍력 태양 바다에서 어떻게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 그죠? 그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전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수 있을까. 배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죠? 배전 손실을. 배전 혹은 송전이라고 하는데 송전 손실을 최소화. 할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초전도 전력선 체계와 일반 전력선은 체계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죠? 연결한 접점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연결 방식, 연결 체결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방식을 고안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렉트리시티 모듈이고 따라서 풍력, 태양, 바다 등으로서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밑에 장비 프로덕션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발전 시스템이 추가될 텐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전기를 소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 스프리 바로 일렉트리시티 스프리 됩니다.